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건, 뭐 이미 미분이라는 걸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에 대해서, 미분에 관련된 계산을 어떤 유형의 문제를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배우는 걸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름은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보함수. 무슨 채빈이 있어요? 그런 거 한다, 그게. 아,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좋아하잖아, 물어봐. 준수하다고 물어봐. 제가 물어봐야 뭔데 같아가지고 말했더니 물어봐. 뭐 좋아하는 그런 거 개인적인 감정인 거 아니고? 채빈이 오늘 좀 쉬면 안 되냐고 아까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불렀거든. 아, 쉬고. 어제 상태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원했어? 네? 뭐라고? 지랄하지 말고 했으면 뭐고. 뭐하냐고? 아까 전해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채빈이 안 좋아하는 거라고? 아니, 아니, 신호야. 준수가 지랄하지 말고. 아, 그래도 나오라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자기 본인도 진짜 듣고 싶었던 건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자, 시작합니다. 보함수 y는 f'x. 이게 뭡니까 이게 f'x라는 게. 일단 f'이라는 건 접선의 길이 말하는 거 맞지? 그 접선의 길이가 이 함수의 x좌표가 x인 지점. 이게 y는 f(x)의 함수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f'x라는 건 뭐냐면 이 함수 어딘가에 x, fx라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이 기울기를 우리는 f'x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야.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차이가 뭐냐면 문제에서 특정 점을 지정을 해. 뭐 2,f2 또는 1,f1, 3,f3에서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 순간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막 리미트 몇 개 적어볼게. 연습 잘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로도 계산을 해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에서 f3을 빼는 모양으로도 계산을 해봤고 이번엔 장난식으로 해볼까?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0분의 뭐 지금 장난으로 하다 그랬지 k제곱 마이너스 0분의 f k제곱 마이너스 f0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k제곱, f제곱이라는 점과 0, f0이라는 점으로 평균 변화를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낸 평균 변화에서 k제곱을 0으로 보낸다. k제곱, fk제곱을 k를 0으로 보낼 때는 0, f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분명히 f'0을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x좌표가 x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과 이 녀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f'2 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f'3 구할 때는 분명히 이런 극한을 계산해야 되고 f'0을 구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f' 루트 2 어떤 함수의 x가 루트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으면 또 이거 가지고 막 극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f'x라고 하는 이 식을 구해내잖아. 그럼 저 식에다가 너희들은 2만 집어넣으면 이 계산 안 해도 정답이다. 저기다가 3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런 계산, 극한 계산 따로 하지 않더라도
F프라임 3에 대한 결과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녀석만 구해낼 수 있다면 문제가 F프라임 1을 물어보건 3을 물어보건 0이건 뭐든 간에 지금까지는 각각의 미분계수를 각각의 극한으로 우리가 한 번씩 다 일일이 계산을 했다면, 그런데 계속 말했지, 이런 일일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미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해. 다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매 순간의 미분계수를 그렇게 물어보는 숫자에 맞게 따로 극한으로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f'x라고 하는 여기 적혀있는 도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내고 거기다가 문제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선생님 스스로 말할 때, 그래서 이 함수는 무슨 함수를 말하는 거냐? 이게 이 이름이 얘들아 도함수야.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도함수입니다. 이름을 외워주셔야겠죠. 내가 또 저걸 왜 수학에서 도함수라고 부르는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유래? 이런 건 모르겠어. 저걸 왜 도함수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도함수는 뭐냐?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 내가 원한다면 이 점.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문제가 만약에 2점을 원한다면 2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문제가 2점을 원하고 있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도함수라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너무나도 편의를 제공해주는 함수가 될 겁니다. 뭐 당장 리미트 안 써도 되니까, 리미트 x-2분의 뭐 리미트 h분의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 풀이는 엄청 쉬워질 수 있어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또 여러가지 한번 표현해볼게요. 아까 문제 풀면서도 기억나? 이렇게 생긴 문제는 F'X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걸 생각해라. 대신 이런 유형은 반드시 F'X를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무조건 이 방법을 이용해서 f'x를 찾을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다 적을 거예요. f'x는 이게 f'x를 구할 수 있는 식인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방법이 많아. 정말 많아.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 100가지 알려달라고 100가지 다 구할 수 있겠어. 그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보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해에 따라서 만복에 따르면 수백 수천 가지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일부러 식을 복잡하게 만들면서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정도만으로 하자. 이게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요거 눈으로 잘 봐. 여기 X, Fx, 그 다음 여기 X 플러스 H, Fx 플러스 H,
그래서 이 두 정렬제곱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서 얘를 뺀 h분의 여기서 여기를 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맞아 그런데 h를 0으로 보내고 있는 축이 맞다면 여기 있는 이 점이 h가 0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이 점도 x, fx 쪽으로 오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될 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 우리는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특히 얘가 x좌표가 이 위치인 지점에서의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이니까 f'x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저런 방법이 있고 이거 해볼까? 여기 x, fx 있어. 내용은 똑같아. 여기 t, ft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t-x분의 ft-fx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맞아 그런데 t를 x로 보내고 있는 중이죠 얘를 여기로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이 점 어디로 오겠어? 여기로 오겠죠 그럼 기울기는 이걸로 바뀌겠지 이걸 뭐라 부른다? x좌표가 x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f'x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 유형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구해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문제가 f'1 물어볼 때 1 집어넣어서 f' 루트 2 물어보면 x에다가 루트 2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함수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계열 쪽으로 한 사람들은 미적분도 신청을 했겠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건 이 수트에서는 미분에 사용되는 함수가 다함수 수트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함수뿐만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그렇게 함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그 정도 대신 그런 특별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뭐 음함수 뭐 목셈이 뭐 되게 많아 매개변수를 통한 미분 하여튼 미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함수들을 다 미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게 미적분이라는 방법이고 지금 수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분할 때 또는 적분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거밖에 없어 야, 조금 부담이 덜할 거예요 그럼 다음 함수의 대표적인 얘가 이건가? 얘들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함수라고 그러지 여기에 1 들어가면 1차함수 2 들어가면 2차함수 3 들어가면 3차함수 어쨌든 x의 n제곱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걸 다함수의 모습 물론 여기에 이런 것도 있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n차함수라고 부를 건데 일단 n차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함수를 예를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1차, 만약에 n이 1이라면 이거 n이 2라면 이거 n자리에 3이 들어간다면 아마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거고 4 들어간다면 이렇게 그려줄 거야 5 들어가면 또 이런 모양으로 그려줄 겁니다 어쨌든 n이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계속 조금씩 바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긴 함수에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알고 싶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 알고 싶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내가 그냥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다면 이 함수 위에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수 있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점에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과를 바로바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도 결론 말할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떤 증명 하나를 할 건데 그렇게 증명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외워주면 돼. 대신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 녀석이 도와
고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모양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자. 갑니다.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도함수 찾을 때 편한 건 이거 아니야? 아까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이걸 하라고 했지? 도함수 찾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하려고. 간다. 이거 계산 끝까지 잘 이끌어내면 돼. 이끌어내보자고. 가 누구냐? 이 함수니까 t의 n제곱. fx가 누구냐? x의 n제곱. 그래서 잘 봐야 돼. t가 x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 t가 x로 가면 이거 x의 n제곱으로 가. 이것도 x의 n제곱이야. 그럼 분자도 x의 n제곱에서 x의 n제곱을 뺄 거니까 0으로 가. 0분의 0을 맞습니다.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기울기, 미분의 수는 다 0분의 0꼴이야. 당연히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잖아. 아까도 말했잖아. 어떤 두 점을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구할 건데 그 두 점을 산에 갖다 붙인다고 해봐. 그럼 x의 변화량도 y의 변화량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끝까지 0분의 0분이 된다고 얘기했지. 맞아? 네.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할 건데 아까 분모 어디로 간다 그랬지? 분모 어디로 가? x. 분모가 어디로 뭐 얘기하냐? 분모는 내가 이걸 분모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분모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럼 0분의 0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인수 찾아서 빨리 분모처럼 얘가 여기 되는 이유가 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모처럼 분자에도 t-x라고 하는 인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내가 t-x 끄집어내는 거 잘 봐. 이거 몇 차식? n차식. t에 대한 n차식.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조립제법 적을 테니까 보세요. t의 n차항의 개수 1, 여기가 n차. n-1차부터 1차까지는 없어. n-1차부터 1차까지는 없어. 이걸 굳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t의 n제곱 더하기 0t의 n-1제곱 더하기 0t의 n-2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다가 0t까지 1차까지 없고 그 다음에 상수항에 마이너스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있었던 거죠. 왜? 나는 지금 이 식을 t에 대한 n차식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상수항이 맞아. 그걸 내가 모든 개수들을 저 자리에 옮기겠다는 얘기야. t의 n차항의 개수만 1이고 중간에 있는 모든 개수는 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x의 n제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립제법 시작할게. 조립제법이 누구냐? t-x라는 인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하자. 1, x, x, x 제곱 더하면 x의 3제곱, x의 x,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3제곱, x의 3제곱. 한 번 더 x 집어넣으면 x의 4제곱, x의 4제곱, x의 5제곱 쭉쭉쭉 해서 여기 잘 봐. 여기가 1차, 여기가 1차, 여기가 상수항이고 생각 잘해야 돼. 그럼 여기 1차부터 n차까지 항이 n개야. 항이 n개입니다. 그 n개 항 중에 첫 번째가 상수, 두 번째가 1차, 세 번째가 2차, 네 번째가 3차라면 n번째는 몇 차로 만들어져야 돼? 여기에 이 라인에 적혀야 되는 여기씩 누굴까? x에 x에 뭐 적혀야 되지? 다시 얘들아, 여기가 n차항의 개수야. 여기가 1차항의 개수고 그럼 1차부터 n차까지는 총 여기까지의 개수가 n개야. n개야. 여기도 당연히 n개가 적혀 있겠지. 그러면 그런데 그 n개 중에 첫 번째가 차수를 맞으면 0차야. 두 번째 게 1차고 세 번째 게 2차야. 그럼 여기 있는 마지막 n번째는 차수가 몇 차가 붙어야 돼? n-1차가 붙어야 되죠. 집중해.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곱하면 그
드디어 x의 n제곱 그리고 나누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찾았어. 이거 한번 적어줄게.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느냐? 얘 때문에 첫 번째 인수가 t-x, 두 번째가 누구냐? 여기가 n차를 1차로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n-1차. 아, tx가 아니라 미안. t의 n-1차의 계수는 1. 여기 n-2차. 그런데 계수는 x. 여기는 n-1차, n-2차, n-3차. 계수는 x제곱.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마지막 상수항의 누구냐? x의 n-1제곱이 된다. 그래서 분모에 있던 t-x와 분자에서 찾아낸 t-x를 날리면 이것만 남게 된다. 우리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찾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0분의 0을 제거했어. 그럼 이제 남은 식에다가 t 대신 x를 집어넣을 거야. t 대신 x 집어넣을 거야. 그럼 x의 n-1제곱. t 대신 x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x의 n-2제곱. 거기에 x 하나니까 또 x의 n-1제곱. 한 번 더. t 대신 x 집어넣으면 x의 n-3제곱. 거기에 x 두 개 더 곱할 거니까 얘도 x의 n-1제곱. 그렇게 모든 값들이 x의 n-1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항 몇 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 몇 개 있게? 여기 몇 차라고? 이거 몇 차야? n-1차야. n-1차야. 그 옆에 n-2차고 얘는 몇 차야? 이거 몇 차로 대답해야 돼? 뭘 지금 제대로 말 알지를 못,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낚으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제 상수항이죠. 그치? 1차, 이 앞에 1차까지 있어. 그럼 1차부터 n-1차까지니까 한 개수에 n-1개. 거기에 상수항까지 추가하면 전체 한 개수는 n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냐면 n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n-1제곱을 n번 더하게 되면 결과는 n, x의 n-1제곱이 된다는 거지. 결국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건 이거야. 그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건데 집중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함수, n차 함수의 도함수는 외웁니다.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수 있는 함수식,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줄 수 있는 함수식이 누구냐? 바로 nx의 n-1제곱. 외우자. 어떤 차수가 있으면 그 차수의 지수를 앞으로 먼저 내려줘. 그리고 그 옆에는 똑같이 차수를 적는데 원래 있던 차수의 한 차수만큼을 깎아서 적어줘.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다한 함수를 보고 있을 때 그 함수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자, 지금부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시간을 단축시키는지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외우긴 외우고. 자, 제일 기본적인 예를 들어볼게. 잘 봐.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꼬딩제 세 개가 나왔어. 첫 번째, f'1 얼마냐. 두 번째, f'2 얼마냐. 세 번째, f', 뭐, 이 정도로 할까? 마이너스 1 얼마냐. 이렇게 세 개 물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었지? 그러니까 잘하면 돼.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간다. 자, 이거 풀어볼게. limit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로. 그럼 1, f1과 x, fx의 기울기 평균 변화를 구한 건데 x를 1로 보낸다는
이 점을 1,f1 쪽으로 보내겠다는 얘기. 그렇게 1,f1에 아주 가까운 두 점을 연결한 걸 1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이제 시작해. 에펙스가 누구야? x제곱이죠. f1이 누구야?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x만에 x만 열리면 f1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정답 2가 되겠지. 첫 번째 질문 찾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른 방법을 해볼게.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얘랑 똑같이 하려고 했으면 x-2분의 fx-fb이론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문제는 이런 모양만 나온 것이 절대 아니야. 이런 모양도 잘 나와.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럼 h분의 f2 플러스 여기에 2 플러스 h 넣으면 h제곱 더하기 4h 더하기 4죠. h제곱 더하기 4h 더하기 4에다가 f2가 4니까 4는 날아가고 h제곱 더하기 4h만 남겠네. 그럼 0분의 0분이니까 h 하나씩 날려주고 남은 식에다가 h 플러스 4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 4. 자, 이거 진짜 장난치고 볼까? 리미트 t제곱이 아, 이거 제곱으로 하면 안 되겠네. x가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자, 뭐 어때? 진짜 장난으로 하지 뭐. 그럼 한글로 가볼까? 가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가 마이너스 1분의 f 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해주면 될 거고, 그럼 limit 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가 플러스 1분의 f 가가 되면 가의 제곱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이거네.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가 플러스 1, 가 마이너스 1, 가 플러스 1 날리고 가 마이너스 1 남아. 그 남아있는 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 순간순간의 미분계수를 1에서의 미분계수 찾았더니 기울기가 2가 나왔고, 2에서의 미분계수 찾았더니 이 녀석의 기울기가 4가 나왔고,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 찾아봤더니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이렇게 각각의 미분계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도함수가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다. 그걸 도함수라 부른다. 그런데 도함수 어떻게 찾느냐? 이런 다함수에서는 차수에 있는 이 지수 내려주라고, 그리고 그 원래 있던 차수에서 1 깎아주라고. 그럼 이게 되는 거지. 도함수가 이거야. 그 여기다가 아, 첫 번째 문제 f'1 찾는 거야. f'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그 정답이 얘기야. f'2 찾고 싶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정답이 4가 돼. 마이너스를 찾으래. 마이너스 찾으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내 미분계수들을 다 일일이 극한을 통해서, 물론 극한을 풀 때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좀 싫어하는 거, 아니면 좀 이상한 거, 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어쨌든 극한을 매번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면 도함수는 그런 문제가 물어보는 여러 개의 미분계수들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이해부터 잘하자.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이 함수가 너희들이 함수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점을 있지.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바로 도함수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리미트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현할 수 있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훨씬 더 빠르게 끝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미분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 매번 미분계수 할 때마다 이렇게 극한을 위해서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는 도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외우셔야겠죠. 공부 지질하게 못하는 애들도 저건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잘 외우게 될 테고, 저 외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잘 봐. 너희들 인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아하는 방법 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 마이너스 g1. 그래서 gx 자리에 이거 적어주고 g1 자리에도 여기다 1 적어놓으면 되겠네. 1 적어서 계산하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 분명히 0분의 0꼴이거든. 0꼴일 거야. 그럼 분자 쪽이 3, 4, 10일 때니까 조립자 법통해서 분자 쪽에서도 x-1이 있다는 걸 찾아내고 n-1을 하나 약분한 다음에 남은 거에다가 다시 1 집어넣어서 정답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앞으로는 너무 쉬워. 이거 어떻게 하라고? 3 내린 다음에 1 깎으라고. 3 내리면 12, 1 깎으면 2 내리면 1 깎으면 이거 1 있는 거죠? 1 내리면 1 깎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얼마지? 여기서 1 내려준 다음에 1 깎아주면 x의 0제곱이 적을 건데 x의 0제곱 얼마예요? x의 0제곱 얼마야? 1이니까 그냥 이대로 남겨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것도 잘 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삼성은 사실 이렇게 생긴 식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를 내리라고 했으니까 내리면 얼마 되는 거지? 내리면 얼마 되는 거? 0 앞으로 내려서 곱하면 얼마 되는 거야? 아이 진짜 얼마 돼? 아니 0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는 상수는 미분되면 그냥 0이 되는 거야. 다시 상수는 왜 미분되면 0이 돼? 삼성은 이렇게 생겼어.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도함수를 구할 때 항상 지수에 있는 수를 앞으로 내려서 곱해야 돼. 그런데 내리고 와야 될 수가 0이야. 그럼 여기에 0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수에 대한 모든 미분의 결과는 0이 된다. 그럼 이것만 되는 거지. 여기다가 1만 집어넣어서 정답을 14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일이 이제부터는 미분계수 리미트를 이용해서 풀 필요가 없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면 시간을 절약한 상태에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자는 얘기인 거죠. 이게 다음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자, 그럼 37페이지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방금도 말했지만 암기시킬까요? 3번 내용 봐. 37페이지 3번 내용 3번 중에 첫 번째 내용 뭐 말하는 것 같아? 그냥 fx 앞에 상수 곱해져 있으면 f에 대한 도함수 구한 다음에 상수는 따로 곱해주면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중. 두 번째 뭐 말하는 거지? 다음 함수끼리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맞아? 선생님 이미 그거 쓰고 있었던 건데 봐봐. 이거의 도함수 이거의 도함수 이거의 도함수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뺄셈일 때 뺄셈으로 덧셈일 때 덧셈으로 연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물어볼 거야. 바로 외워서만 대답하면 될 거니까 시간 안 주면 바로 물어볼게. 민찬이부터. 212번 도함수 f'x 누구야? 도함수는 지수에 있는 값 내려주고 차수를 적을 때는 원래 있던 지수에서 1 뺀 걸 적으면 된다고 했어. 얼마? 민찬아 지금 이 문제에서 너에게 우리에게 이거 물어보고 있어. 민찬아 0이죠. 이거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은 미분하네. 이것도 알겠네. 그 밑에도 적을래 얘들아? 거기 아까 뭐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것 좀 적어놔.
함수가 상수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그 녀석의 도함수의 결과는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이 이거지. 다들 적어놔. 두 번째 준수 213번 정답. 우리 초반이니까 정확하게 천천히 말하자. f'x는 ex라고 대답하자. 자, 그럼 호 214번 정답. 3x제곱이 정답이겠지. 좋아요. 그 다음 혜진이부터는 지금 함수의 이름이 그냥 y문으로 되어있지. 그럴 때는 y 프라임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게 이거랑 같은 의미야. 그럼 혜진이부터 215번. 와이 프라임은? 혜진아, 지금 이거 보관하는 얘기야. 이거 외우는 것도 별 내용 아니니까, 외우는 것도 금방이니까 풀시간 안 주고 지금 물어보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너가 미분해야 되는 건 x의 세제곱이야. 저기 x의 세제곱을 미분하듯이 외우기로 했던 거고. 외우는 거야. 3x제곱 영찬 216번 30x의 5제곱 맞지? 승빈이 217번 와이프레임 아니야 승빈아 이거 상수항 아닌가? 2의 10제곱은 그냥 1024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와이프레임은 0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218번부터 222번까지 시간 줄게. 빨리 찾아봐. 현재부터 지금 시작할 테니까 꼼꼼하게 적어. f'x는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의 이름부터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는 어쩌고저쩌고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사실 시간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분수 계산도 좀 있고 하니까 시간 좀 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하면서 뭐 하고 있는지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볼 때 대답하는 함수들이 최단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들이 됐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들. 근데 지금 어떻게 아는지는 안 나와요. 어? 기울기를 어떻게 아는지 배웠어요? 기울기를. 이걸로 아, 질문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구나. 그럼 218번부터 222번까지 먼저 f'x 찾아놓고 그 찾은 거에다 누구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말하고 있는 각각의 함수에서 x가 1인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제부터는 리미트 안 써도 바로바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을 넣어서 나온 결과까지는 선생님이 암산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도함수까지만. 자, 현재부터 218번 도함수 f'x는 누구지?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그렇죠. 상수항 어차피 미분하면 영일 빠라 사라질 거고. 서영이 219번 6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라고 말해주면 돼. 그렇게 말한 답에다가 1만 넣어주면 이제 정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고. 220번 민찬이 마이너스 4x 프라임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102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지. 준수 221번 어디? 221번 221번 X 대조 앞에 있는 2? 네. 아, 방금 했잖아.
X의 4제곱 미분한 다음에 2는 따로 곱하면 된다고. X의 4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거기다 2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F'X는? 12? 아니. X의 4제곱 미분한 게 얼마라고? 4X 3제곱이잖아. 거기다 2 곱하는 거야. 4X 3제곱에 2 곱하는 거야. 8X. 다시 F'X는? 8X. 8X의 3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빼기 그냥 이거 빼기 4 빼기 4 그럼 끝나는 거야. 거기다 1 집어넣으면 정답 나오는 거고. 자 마지막 문제는 준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어. 빠졌지 중간에서. 준이가 그럼 222번 마무리하자. F'X는? 다시 뭐라고? 2x 제곱. 2x 제곱 좋아. 더하기 플러스 2x 제곱. 2x 제곱 빼기 4. 4. 거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 자, 그럼 이제 본미분 그냥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아유, 근데 한 김에 그냥 끝까지 했어. 얘들아, 좀 미안하지만 외울 게 더 있어. 이렇게 어떤 다른 종류의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지금 한번 보자. 지금처럼 이런 함수를 곱으로 만들어낸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이런 함수의 도함수네. 됐습니까? 네. 도함수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잘 봐. 앞쪽 도함수 찾아. 그런 다음에 뒤쪽은 거기다가 그대로 곱해. 원래 있는 함수 그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쪽 그대로에다가 뒤쪽을 미분해서 얻은 G'X를 곱합니다. 이게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외워. 선생님 이거 증명해줄까 말까 지금 잠깐 고민 중이야. 지금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 좀 볼까? 자 이런 함수가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이 녀석에 도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지침만 봐야 돼.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응? 나 그럼 전개부터 해야지. 그래서 2x의 3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4x 제곱이니까 사라질 거고 1차항은 마이너스 8x에 2x니까 마이너스 6x 상수항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 아, 지금 묻는 함수는 이렇게 좀 이상해 보였지만 어쨌든 내가 미분하기 편하게 전개했으니까 미분하자. 미분하면 3 내려서 6x의 제곱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 이거는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그래서 적의 정답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럼 이거에 맞게 내가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은 그거야. 앞쪽 미분한 다음에 뒤쪽 그대로 곱한 거 더하기 앞쪽 그대로의 뒤쪽 미분한 거. 앞쪽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오지? 미분하면 2x 그 옆에 거 미분하면 2 에다가 뒤에 건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쪽 그대로에 뒤에 거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오니?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전개까지 해서 얻어낸 이거 진짜 정답 맞거든? 이거랑 지금 계산해서 얻은 정답이 같은지 비교해볼게. 이거 4x제곱에 x제곱이니까 아니 2x제곱이니까 6x제곱 그 다음 이거 4x 이거 마이너스 8x 계속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거기에 플러스 4x니까 사라질 거고 상수항 마이너스 8 여기 상수항 2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나온 게 맞다는 거지. 지금이야 이거 그냥 전개서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겠지만
시계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전개해서 풀어내는 것보다 그냥 이 고부를 묶여있는 상태에서 여기 적혀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대로의 미분한 거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더해주는 게 훨씬 더 문제풀이가 빠르다는 걸 너희들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아, 증명을 해줄게.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무턱대고 외우러가면 선생님 그냥 고집인 것 같기도 하고. 간다. 이렇게 생긴 함수에 f'x y'y 하는 방법 보여줄게. limit t가 x로 갈 때 t가 x로 갈 때 t-x분의 f t 곱하기 g t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 x t 집어넣어 y가 이거 맞죠? 빼기 f x 곱하기 g x.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다가 t-x를 만들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기다가 잠깐만 내가 이걸 ft-fx로 만들고 싶어서 여기다가 gt 곱하기 fx라고 하는 녀석을 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gt 곱하기 fx를 더해주면 되겠고 그럼 리미트 두 개로 불려볼게. 자, 보기만 해도 돼. 그럼 요거 GT로 묶을 수 있어. GT로 묶어주면 GT로 묶어주면 묶이는 게 누구냐? FT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요거 두 개도 FX로 묶을 수 있습니다. FX로 묶을 거야. 마이너스 FX로 묶을게. 다시 누구로 묶을 수 있다고? F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나? 그냥 마이너스 그냥, 그냥 묶어야지. FX로 묶을게요. FX로 묶어주면 여기는 GT 여기 F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똥가루 치는 거 잘 봐. 이게 얘들아 이게 FX를 말하는 거야.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f'x. 그럼 f'x 곱하기 t에다가 x 넣으면 되고 이건 gx. f'x 곱하기 gx 더하기 이거 왜 빼기 묶었어. 더하기 묶었는데 더하기 선생님 동그라미 쓰는 거 여기가 이게 g'x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fx 곱하기 g'x가 여기에 적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고부로 표현된 함수의 접선의 결기를 구할 수 있는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쪽 미분 곱하기 뒤에 것 그대로 더하기 이번에 앞쪽 그대로의 뒤쪽 미분한 걸 곱해서 마지막에 덧셈으로 묶어주면 고부로 빼는 남자의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 하는 김에 하나 더 이거 지금 안 하네. 자, 외우세요. 이걸 얘들아 합성함수의 도함수라고 할 건데 이것도 사실은 미적분 단위로 넘어가면 되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수툴의 단원에서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 그걸 어떻게 하지 잘 봐. 쪽이 있는 것처럼 이거 먼저 내려 내려 이게 여기에만 잡혀도 보여줘. 그런 다음에 얘랑 똑같이 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n 내리고 적혀있던 밑 그대로 적어주고 1 깎아준 거지. 그럼 여기도 n 내려주고 밑자리에 적혀있던 거 그대로 적어주고 1 깎아줘. 이렇게. 그런 다음 잊지 말고 한 번만 더 여기 안에 있던 녀석을 미분해서 곱해주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외워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못 풀 거야. 얘도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y가
그럼 일부러 좀 거절해서 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10제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정리하는 거 불가능하지? 지적 불가능할 거야. 아까 선생님이 쉬운 예를 들었을 때 막 전개를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거 전개하면 안 돼. 그럼 이 녀석의 조합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필기한 거랑 좀 이따 비교하면서 같이 적어서 같이 적어놔야지 비교할 때 될 거니까 잘 봐. 어떻게 하라고? 요 10부터 내려. 그리고 저기 적혀있는 애들 건드리지 마. 그 다음에 10에서 1 깎아.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옆에다가 아까 가만히 냅뒀던 녀석 있지? 요 아래에 있던 녀석, 그 녀석을 미분해서 x제곱 미분한 2x 마이너스 3x 미분한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끝내야 된다. 이게 요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증명 생략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서 푸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지금 선생님 이거 말하면 사실 솔직히 좀 후회되거든.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외우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외우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더 이상 이 함수 어떻게 미분해야 돼요? 이 함수 어떻게 미분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돼. 수트라는 과목에서는 정확하게 딱 여기에 있는 종류만 이 정도까지만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을 외워주면 다른 종류의 함수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해 적어도 미분을 못하는 경우, 도함수를 계산해내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 정도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함수가 주어지건 도함수는 다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모양만 좀 지저분하긴 한데 빨간색만 이거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도함수 이거 그리고 어떤 다한 함수의 n제곱대로 표현돼서 만들어진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이것까지 지금부터는 아까도 혜진이가 찾아 대답 못했지? 그거 대답 못한 거 외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야. 외워서 푸는 거야 지금부터 모든 학생들이. 적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도함수라는 녀석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외워서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전체적으로 문제 좀 풀어보자고 225번 225번 저 대답 못하니까 시키지 마세요. 손대로 와. 자로 아무도 간다. 준이 네. 225번 정리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냥 순서에 맞게만 계산하는 방법 말해보세요. y'은? y'은 3, 아니, 3.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하기 4x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1 곱하기 6x. 그렇지. 완벽하죠. 잘했네. 그 다음 228번은 승빈이가 한번 해볼까? y'은? 3. 3 곱하기 바로 열고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바로 잡고 제곱 맞지? 그런 다음에 곱하기 6x 마이너스 1로 대답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다들 다 같이 외워서 하는 거야. 그냥 외워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외운 사람 외우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잘하고 못한 사람은 없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그 다음 229번하고 230번은 곱으로 표현된 항이 몇 개 있어? 네. 3개 있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야. 3개짜리도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긴 녀석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앞에 거 미분해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에 두 번째 거 미분한 거 세 번째 그대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대로에 세 번째 거 미분한 거 곱해서 항의 개수가 몇 개든지 간에 우리가
곰으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그거에 맞게 해주면 돼.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다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물어보자. 한 문제 고. 네. 233번 미분의 값. 233번이요? Y 프라임은? Y 프라임은? 6x 마이너스 아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 저 안에 왔네. 민찬이 233번 대답해봐. 2 곱하기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뭐야? 네. 방금 거 그 방금 위에 있는 설명 중에 동그라미 2번 있지? 네. 그 동그라미 2번 보고 사는 내용이었어. 아, 네. 배워야 돼. 그렇게 민찬이가 말한 대답에다가 x 대신 1만 넣어주면 33번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4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한 문제씩 하겠습니다. 257번 풀어봐.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 계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리미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빨리 구해낼 수 있는 함수 하나 있는데 그 함수를 도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고 했던 도함수를 구해내는 방법을 공식으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도함수를 구하면 문제가 어느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를 미분 계수를 물어보건 나는 내가 구한 도함수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정답이 나온다. 그걸 하고 있는 중이라고. 외울 것도 외우고 내가 외워서 지금 풀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는 건지도 최소한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자, 갑니다. 먼저 뭐부터 찾자. 이게 뭔 뜻이야? 이 함수의 x가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장난 아니었어. 얘들아,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랑 방금 직전까지는 이렇게 프레임을 찾았어. 이걸 6이라고 놓고 풀었었단 말이야. 맞아? 어? 지금까지는 x가 a인 지점에서 미분계수 찾을 때 이걸 풀었다고. 그래서 fx가 뭐해야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1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2a의 제곱 마이너스 7a의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1 집어넣어야 돼. 그거 신나게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분모부제에서 x 마이너스 a 찾아가지고 약분 한 다음에 남은 거에다 막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고. 이제는 안 그래도 돼. 왜? 한 방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수 있는 도함수를 찾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얼마야? 도함수 누구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4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고 얼마나 쉬워지겠어. f'a는 6a제곱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14인데 이게 얼마나 온다고? 6. 그래서 6a제곱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20은 0 되는 거 맞습니까? 네. 2로밖에 약분 안 되나? 네. 인수분님 도와주세요. 3a 이렇게 얼마나 해야 되냐? 3a 마이너스 10. 누가 오르고? 3a 마이너스 10. 여기 누구누구 불려야 돼?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파고 1? 네. 그러네. 그래서 A는 몇 돈에? 3분의 10 돈에 A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거 모든으로 풀지 말고 이해부터 하자. 잘 봐. 이 함수가, 얘들아, 이 함수가 아직은 여러분들 모양 잘 모를 테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모양 몰라도 좋아. 어쨌든 내가 의미만 알려줄게. 이렇게 생긴 함수에 x좌표가 a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고 그랬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다고. 이 함수 위에, 얘들아, 이렇게 생긴 F라는 함수 위에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기울기의 크기가 6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던 건데, 계산해보니까 그 위치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랑 3분의 10일 때인 점, 이 두 군데서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지금 찾아낸 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A가 0보다 어떤 수라고? 작은 수니까 지금 문제가 찾는 건 여기가 아니었던 거겠네. 분명히 여기도 미분계수가 6이 나오는 건 맞을 텐데 원하는 A는 음수니까 이것만 찾기를 바랬던 거겠네. 그럼 257번 질문, A만 찾는 거구나. 정답 누구?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겠죠. 나머지 그 위에 있는 문제들 과제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43페이지 260번이랑 262번, 여기 두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60번, 62번 시작해보세요. 60번하고 62번. 260번 갑니다. 자, 갑니다. 아까 대답 못해도 호, 이번에 외웠나? 네. 아, 네. 이거 미분 어떻게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아니 다시 영찬이가 해봐. 2? 어디서 2? 여기 지금 처음부터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2 2AX 3 더하기 3? 영찬아 왜 외워? 다시 혜진이 2 곱하기 AX 제곱 A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요. 2에서 얼마? 하나 뺄 거니까 그냥 1제곱, 맞아? 네. 그 다음? 아, 2AX. 2AX? 더하기? 4. 영찬이도 호도 잘 봐. 먼저
제곱부터 내려서 평범하게 미분을 하는데 처음에 미분할 땐 여기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적어야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건드리지 않았던 그 아래에 있던 숫자, 안에 있던 숫자를 10을 미분해서 옆에다 곱해주면 돼. 이게 왜 맥스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누구 집어넣은 게? 1. 1 집어넣은 게. 계산하자. 이거 1 집어넣으면 이거 안에 거 얼마니?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 맞아? 어?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야. 이걸 계산한 결과가 2가 돼야 된답니다. 그렇지? 네. 그럼 이거 약불에서 미리 치우자. 그럼 여기 1 되겠네. 아 여기 0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뜯어보셔야 되겠구나. 2의 제곱 4A에 3A니까 7A 플러스 6에서 1 넘기면 플러스 5가 될 테고 그럼 이제 이 수로 내가 2, 1 5,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A는 몇 도냐면? 2분의 5 또는? 1. 2분의? 아, 아니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1. 2분의 5 또는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 중에 원하는 A 값이 정수이길 바랬던 거니까. 누구만 정답? 1. 1만 정답으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정답? 그게 없어. 쌤, 저 그 플러스. 플러스에서 아, 플러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둘 다 풀풀이구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만 말하는 게 맞겠네요. 262번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자, 시작할까? 네. 이거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어? X-1 저기 그 분모나 분자에 가려운 그렇지, 지금 준이가 그래도 대답을 잘하고 있네. 봐봐, 여기가 애프로피언 대식이 아니니까 일단은 기울게 된 생각은 잘 못해. 그래서 극한의 기본 계산 먼저 넣어보라 그랬어. 넣었더니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런데 극한이 있어 없어? 극한이 있어. 그럼 분자들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분자도 똑같이 x에다 2 넣었을 때 fe-3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얘가 0으로 가네. 그럼 이 분수 개판이지? 분수는 분모가 0이면 큰일 나. 분모가 0이면 분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식이 정답이 4가 된다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극한의 모습처럼 분모가 0으로 가도 정답이 나올 기회가 있다. 언제? 분자도 0으로 가면 되더라. 그래서 fe-3도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하나 알게 됩니다. fe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x에다 2를 넣은 fe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0분의 0꼴이 돼서 정답이 나오거나 말거나 할 겁니다. 다시 말할게. 분모는 분명히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자가 0으로 안 가잖아?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닌 다른 애로 가잖아? 이거, 외우라 그랬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 그런데 정답이 그 발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0분의 0꼴 만들어주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F2가 3이 돼야 된다. 사실을. 그럼 20 다시 한번 적어볼게. 그래서 이 문제가 말하는 식은 얘가 이거니까 이 자리에 이거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또 누가 대답할 수 있을려나 이번에도 누가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서영아, 요거 뭐 말하는 식이지? 이거? 그러면 F 프라임 이게 누구 가는 식일까?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걸 우리는 F 프라임 뭐라고 불러? F 프라임 2라고 부르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아, F 프라임 2의 결과가 4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 지금 네모층에 설명의 대답처럼 F 프라임 2를 말하는 게 맞거든. 선생님은 뻥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림 한번 더 보여줄게.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짜 몇십 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지 몰라. 이거 설명해 줄게요. 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쳤어. 꼬라지 보니까 두 점 쓰고 있는 게 맞아. 2,fe하고 x,fs를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놓고 지금 요 꼬라지를 보니까 x-2분의 fx-fe라는 건 2만 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 기울기, 평균변화율을 구하고 있는 식이었던 건데 x를 2로 가까이 붙인다잖아. 여기에 있는 x를 2로 붙인대. 그럼 이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 그러니까 수직간의 기울기가 이걸로 바뀌어. 이걸 우리는, 이것도 선생님 지금 입에서 몇 번 나왔는지 몰라. 당연한 쪽으로 나왔어. 이걸 뭐라 부르느냐? X는 2에서의 순간별로예요.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2에서의 미분계 수, F'2. 아, 적혀있기 시작하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게 F 프라임 2를 나타내 시켰던 거지. 그리고 그 결과가 4라고 말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 적겠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분모 들어와. 분모 들어가고 있어요. 0으로. 그런데 그까지 이때 어때? 이때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G2는 G2는 어디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2로 가야 돼. 맞아? 네. G-2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요 2를 잠깐 바꿔줄게. 2가 누구냐? 2가 마이너스 2일 텐데 그래야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요 마이너스 2 자리에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야 그래. 이 마이너스 2 자리에 G2 바꿔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G2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여기 내놓은 것처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바로 GS라는 함수의 X가 2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G'2를 말하는 거지. 그걸 문제는 6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각 극한별로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정보식을 각 극한당, 한 극한당 두 개씩의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 그리고 마지막 문제. 주어진 함수에 X는 얼마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이 문제 뭐 물어보는 거게? 얘들아 지금 이 문제 못 찾으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H, K,
계속 입 밖으로 내면서 말해야 돼. 자꾸 대답을 못 하잖아. H'E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에게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얼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H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X는 2에서 미분계수라는 건 X가 2인 지점에서의 또 순간변에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거라는 건 결국 F'. 여기서는 함수의 이름이 H니까 H'E를 구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죠. 저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하려면 먼저 H' X부터 구해야겠지. 구한 다음에 E 집어넣어야 될 테니까. 그런데 HX가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대. 다 외우고 있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번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내가 원하는 게 H' E니까 여기다가 E 다행이지. 너무나도 다행이죠. F'E도 F'E도 알고 있고 G'E랑 G'E도 다 알고 있거든. 거기다가 각 자리에 맞는 숫자를 딱딱딱딱 집어넣어서 계산 끝내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만 들겨주고 다시 뭔가 풀라고 얘기했네? 아닌가? 자, 그러면 44페이지 260. 아, 이것도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두 문제 풀어 과제를 쭉 줍시다. 65번, 66번 두 문제 다 풀고 넘어갈게. 65번부터 한번 시작해 봐. 65번부터 265번이요. 요즘 빨리 왔어. 오케이.
주냐 뭐라고? 네? 주냐 엄마가 주냐 엄마가 주냐 엄마가 퇴직을 했어? 자 그만 여기 형제 보자 마무리 지를게 이거 봐 이거 봐 봐 이것도 와 아까도 선생님이 거의 마지막에 서 한다고 했는데 또 하게 생겼어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대충 그렸어 그래 그게 뭐야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잘 보자고 요거 Y값 두 개 맞거든 그런데 Y값 길이 빼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이거 기울기 전시한 합과 풍기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럼 이런 Y값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점 두 개를 찍어볼 건데 어떤 점이랑 어떤 점인 것 같지? 대답해볼까? 4 플러스 2H, F 4 플러스 2H라는 점과 또 어떤 점수 중인 것 같아? 4 마이너스 3H, F 4 마이너스 3H라는 왠지 이 두 점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분자 쪽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고 있는 Y의 변화량을 적은 게 이 분자 자리야 그럼 분모 자리에 누구의 변화량을 적어야 돼? 분모 자리는 누구의 변화량을 적어야 되니? X의 변화량 그럼 X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 뺀 게 Y의 변화량이니까 X의 변화량도 여기서 이거 빼야겠네 여기서 이거 빼면 뭔데? 5H 아 그러면 X의 변화량이 조금 아쉽구나 근데 아쉬우면 좀 어때? 내가 맞춰주면 그만이 아니니까 대신 분모 쪽에 추가한 것만큼 분자 쪽에도 추가해주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또 색깔 놀이하자 여기까지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한 기울기? 요 두 개의 노란 점 연결한 기울기 말하는 거 맞을까? 네. 요 노란 박스는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식이야 의심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 기울기 뭔데? 기울기 구하는 식이 뭐야? X끼리 뺀 거보니 Y끼리 뺀 거 아니야 X끼리 뺐더니 OH 나오고 Y끼리 뺐더니 J 나오는 거 맞단 말이야 기울기야 그런데 이번에 리미트까지 포함한 빨간 점을 쳐 이거 이제 H를 어디로 보내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여기. H를 0으로 보낸다 그럼 얘들아 이 점 H를 0으로 보내면 이 점 어디로 이사가야 되지? 4 4, F4 4, F4 어딘가에 있는 4, F4로 움직여줘야 돼 왜? H를 0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럼 얘는 4를 보고 얘는 F3만 남겠네 얘는 어디로 갈까? 얘도 H가 0으로 가면 얘도 4, F죠 얘도 얘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얘도 여기로 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나타낸 노란색이 분명히 노란색을 맞는데 이 노란색 기울기를 찾기 위해 사용했던 두 점이 둘 다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바뀌겠죠 빨간색이었지 그래서 이걸 영선 요 빨간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 F 프라임? 맞아 이 빨간색을 우리는 F 프라임 4라고 부른다 아!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F 프라임 4의 5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럼 우리 F 프라임 4 구할 때 방 오늘 낮까지만 해도 장난 아니었어 이렇게 구했었거든 선생님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렇게도 구했어 이렇게 열 문제 중에 한 요거 아홉 문제 아홉 번 정도 요거 한 번 정도 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쉬운 걸 요거니까 요걸로 하자 그럼 끝까지 할 생각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한 단계 가볼게 어쨌든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x-4분의 fx가 누구냐 저기 장난 아닌데 빼기 f4가 누구냐 4가 누구냐 4가 누구냐 3분의 4의 3제곱 빼기 4니까 2분의 16 그 다음 4니까 12 더하기 1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서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정리 잘 해가지고 분명히 0분의 0분이니까 요거 조립전법 확실히 이용해서 x-4라는 인수 찾아주고 나머지 찾아주고
x-x-에서 약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4 집어넣어주면 f의 4가 나왔을 텐데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한다. 이제부터는 f의 4 찾고 싶을 때 방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한 방에 알아낼 수 있는 도함수를 찾아서 문제를 푼다.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볼까? 현진아, 도함수 한번 말해볼래? x1제곱 마이너스 x. 그렇지. 따라서 내가 궁금해하고 있던 f'4라는 녀석은 16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래서 15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5 곱하기 5니까 얼마? 75를 정답으로 말하게 되더라. 그래서 미분계수가 얼마나 쉽게 구해주고 있는지. 지금 함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찾으려고 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계수를 도함수를 통해서 빠르게 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할 사람들 빨리 정리하시고 266번 시작해요. 문제 안에 힌트들이 다 숨어있는데 요 시작을 잘 찾았을까나? 짚어볼까? 먼저 우리 요거 보고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정보 이미 알려준 건데 표현만 다시 할 거야. 몇 컴마 몇이 나간다고? 2,6. 그 말은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2 나왔을 때 이거 알려준 건데 알려준 걸 좀 이따 여러분들이 풀 때 요걸 써먹으면 될 거야. 분명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도 알고 있는 걸 텐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적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 됐습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말하고 있는 거 맞나? 어? 네. 그럼 혜진아,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그러지? 이 점에서의 이 함수 위에 있는 요렇게 생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불러? 미분계수. 정확히 말하면 응? 그쵸. 그 점이 어떤 점? 표현할 때 어떻게 했었어 선생님 아까? 입 밖으로 계속 내보면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2에서의 그 미분계수를 우리는 혜진이한테 기대했던 대답은 이거였던 거야. 맞나 다들?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줘. 함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 점 중에 2,6이라는 점이 있대. 그래서 이거 적은 거야.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라고?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지? 어쨌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이 점, X는 2에서의 다시 한번 얘들아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해.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보통 선생님이 제일 많이 기대하는 대답은
F 프라임 E.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응. 그래서 F 프라임 E가 마이너스 4라는 걸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럼 해볼게. 선생님, 부모 좀 미리 인식을 해놨어? 분자 쪽 간다? 분자 쪽 나 미리미리 바꿔치기 할게. U 대신 F2를 넣어도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보이지? 선생님, 또 네모차에 있어. 노란색으로 깔보네? 어디? 이렇게.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설명할게. x-2분의 fx-fa니까 e,fa와 x,fx로 만들어진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그런데 x를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건 이 x,x를 e,fa쪽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니까 이 노란색 네모를 한마디로 적으면 뭐라고 적어야 되지? 노란색 네모를 한마디로 적으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 f'e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식에는 e만 넣어도, 이거는 미분계 쓰고 관계 없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야? 5분의 1이야? 5분의 1이죠.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4라잖아. 그래서 최종 정답을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69번 풀고 넘어갑시다. 69번 조금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69번 잘 기억해. 미분이 뭐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다. 미분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풀 때 뭐부터 생각한다?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점들을 가지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을 만들어냈는지. 점 두 개를 찾아내야 돼, 점 두 개. 미분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를 찾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자꾸 몇몇 친구들은 잘 대답하는데 몇몇 친구는 자꾸 대답이 안 나와. 입 밖으로 계속 내면서 연습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F'A. 그렇게 대답도 할 수 있어야지. 대답도. 269번은 이미 아까 풀었던 유형이거든. 그래서 더 정답을 맞추는 학생이 많았으면 좋겠어.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진짜 이런 문제 풀면서 계속 그림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매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좀 이따 또 그림 그릴 건데 그게 최소한 몇십 번째는 될 것 같거든요. 점 두 개를 잘 집어. 점 두 개만 잘 집어내면 돼. 자, 가보자. 그만. 일단 부모 어디로 가니까? 영어로 가는데 극한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어요. 아니 분모가 영어로 가면 말도 안 되는 부수가 정답을 갖고 있다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간다? 영어로 가는 거래. 첫 번째
F에다가 1 넣으면 F1은 3이 돼야 된다. 그래야 0분의 0골이 되고, 0분의 0골이 돼야 정답이 있게 될 테니까. 0분의 0골이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절대 죽어도 되라도 마이너스라는 정답 안 나와. 발산이야, 발산 그대로. 그래서 F1은 3. 그럼 요 자리에, 아, F1 써도 된다는 얘기겠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보니까 준수야, 이게 뭘 말하는 식이지? F 프라임? 맞아, 이게 F'1 말하는 식입니다. 결국엔 이 극한이 F'1을 말하는 식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 저 첫 번째 극한을 보니까 1단 함수는, 얘들아 선생님 얼추 비슷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함수는 1,3을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저 극한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같은 방법으로 부모 어디로 가니까? 귀찮아서 대답해. 부모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그런데 극한이 있대 없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세 번째 G1은 어디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1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적혀있는 1 대신 나는 마이너스 G1을 적어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땡물을 치게. 뭐야? 저 뭐 말하는 식이야? 저거 그 뭐가 집중 안 하고 있나? 저거 영찬아 뭐 말하는 식이야? 프라임. 저거 G'1 말하는 식이죠. 그 결과가 O인 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G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말하는 G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 볼게.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함수는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고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1,-1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나오고 있는 걸 말하는 극한이 바로 이 두 번째 극한이었던 거예요. 됐어? 됐니? 그럼 이게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란 얘기인데, 이제 요것도 해볼까? 요것도 뭔가 y값이거든? 뭔가 y값이야? 어떤 함수들의 y값이냐? 이번엔 여기에 y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점은 어떤 점이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fx 곱하기 gx. 그 다음 요 점은 어떤 점이냐?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점이 f1 곱하기 g1이라는 점이겠지. 모양을 봐. x 넣었을 때 이런 y값 나오고 1 넣었을 때 이런 y값 나오려면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이런 함수였던 거겠지.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x-1분의 모양 예쁘네? fx 곱하기 gx에서 f1 곱하기 g1 뺄 거니까 모양 너무 예쁜데? 그럼 또 네모놀이 해야지.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리미트까지 붙여볼게. 리미트까지 붙이면 x를 1로 보내야 되거든? x를 1로 보내야 돼. 그럼 이 점도 1, f1 곱하기 g1. 바로 얘가 여기로 오고 있을 거란 얘기니까 이 점이 여기랑 근접한 위치까지 온다는 얘기니까 이제부터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얘와 얘를 연결한 이걸로 바뀌게 된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 저 빨간 네모는 뭘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생긴 함수에 x가 누구일 때? x가 1일 때 미분계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표현하기 쉽게 나 이거 함수
이름 좀 다시 붙일게. 이걸 HS라고 할게요. 결국 이 문제는 이 내용에 의하면 H 프라임 1을 물어보는 문제와 같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X가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는 문제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든지. 아이고. 도함수 찾으러 가자. 도함수, 이 녀석의 도함수, 곱미분 쓰면 되겠네. 앞쪽 미분 곱하기 뒤 그대로 곱하기 앞 그대로 뒤 미분. 거기다가 1, 1, 1, 1, 1 넣어주면 저대로 될 거고, F'1, G1, F1, G'1 여기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입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주면 되겠더라. 필기하시고. 우리 한 문제만 더 쉴게.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못해봐. 필기 다 하신 분들 272번 도전해보세요. 72번 272번 필기부터 하시고. 집중 잘해. 꼭 집중하고. 네. 72번 70, 뭐, 선생님 말 이상해? 72번. 72번. 너 지금 목이 속이? 너 수업이 너무 많다, 아니라. 좀 많이 잠겼어. 알아서 잘 들어. 애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선생님들도 힘드시구나. 같이 고생하면 아니 하고 있으니까 보람도 느끼게 열심히들 좀 하고. 자, 갑시다. 질문에 대한 대답 준비하세요. 이번에 누가 할까? 민찬. 민찬이 대답해봐. 요거 보면 어떤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쓰고 있는 거야? 그 두 점이 몇 컴을 몇 컴을 몇 컴을 몇 컴? 2컴마? F2하고? X컴마? FX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지? 그런데 X를 어디로 보내겠다고 민찬아? 2로 보내겠대. 그러면 민천이가 말했던 그 X,FX라는 점이 2,F 이쪽으로 붙고 있겠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거든 문제겠어. 그래서 뭐라 부르면 되는 거지? 이 네모친 부분을 뭐라 부를 수 있어? F'. 맞아. 이거 보고 이거라 부를 수 있겠어. 그래서 첫 번째 점. 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극한이구나. 자, 그 다음 누가 할까? 혜진아.
요게 y값이 되잖아. 이 y값 보고 지금 이 문제는 기울기, 이것도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니까 점 두 개 있어. 어떤 두 점? 몇 가만 몇이라? 어? 몇 가만 몇하고 몇 가만 몇 가지고 돌고 있는 것 같아? x, x 가만 fx하고? 마이너스 1 가만 뭐라고? 마이너스 1 가만? f 마이너스 그럼 요게 y의 변화를 맞춰야 되나? 그럼 x의 변화를 뭐가 돼야 돼? x의 y, x의 마이너스 이게 y의 변화량이잖아. 네. 그럼 x의 변화량은 뭐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x 마이너스 1이 맞아? 혜진이가 지금 말한 점 그렇지. 지금 얘들아 봐. 지금 혜진이가 말하고 있는 점 이거였어. 이렇게 맞지? 이렇게 생긴 y가 보면 당연히 이런 점들이 떠올라야지. 그럼 델타 y가 이게 맞다면 델타 x는 여기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x에서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x 플러스 1. 그래서 선생님 메모 친다. 여기까지만 기울기에 관련된 극한인 거야. 저 네모 친 거구나. 그럼 이제 다 같이 하자. 칠판. 여기에 내가 요 두 점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를 말하신 거 맞니? 그런데 그 기울기에 분모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역수 말하는 거 맞아? 요게 기울기의 역수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x 어디로 간대? 이거 어디로 간대? 이거 어디로 가네? 나이는 그럼 이 점 여기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나 이거 구하고 있는 거 맞니? 이걸 뭐라고 불러 얘들아?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런데 내가 구하는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뭘 구하는 식이다? 역수를 구하고 있는 식이다. 아니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잖아. 그런데 지금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기울기의 역수를 표현해야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결국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마인 걸 말한다? 6인 걸 말한다. 우리 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을 문제 푸는 결정적 힌트로 제공해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수학 문제는 절대 쓸데없는 힌트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찾았으니까 호야. 네. 이거 도와줘 봐요. 없죠. 이거 그 3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 b 뭐 그냥 끝난 거죠? 하나 집어넣는다? 이게 얼마라고? 3. 나 누구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게 6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내면 A값 B값 찾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겠네. 수고들 했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조금만 더 풀고 오늘 한 2분 정도 일찍 끝내기 좀 했지? 네. 좀 쉬자. 수고들 했어. 오늘? 아마 오늘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중간고사가? 중간고사는 보통 접수 도함수의 활용 전까지 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학교에서 나가서 속도에 따라서 네, 다음은 74번 274번부터 마지막 타임 시작합니다.
음접 하려면 필요한 개념, 필요한 개념이 뭐예요? 미분가는 미분가는 연속돼야 되고 매끄러워야 돼.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될 거고 연속으로 그려져 있어야 될 거고 연속으로 그려져. 와, 어려운 거니까 발음 잘 안 되네. 신기하다. 어른 보니까 형 어른가봐. 발음이 안 돼. 연속이 돼야 되고 그 연속인 지점 중에 누군가라도 뾰족한 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프가 매끄러운 곡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매끄러운 곡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잘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야. 연속 조건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그리고 뾰족하지 않고 그래프가 매끄럽게 연결되기 위한 조건을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서 문제를 풀었었는지를. 자, 지저분한 그림으로 표현할게. 봐봐.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 마이너스 1의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래.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그 오른쪽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내 맘대로 그린다 그냥. 이렇게 뭐 대충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게 될 함수 fx가 모든 x에서 미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뭘 보자고. 여기 미분 돼야 안 돼? 여기 돼요. 여기 미분 안 됩니까? 미분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그 이유가 뭘까? 그래프 끊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프가 매끄러운 것도 맞습니까? 미분 안 될 이유가 없어. 여기 미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기 미분 돼. 그래프 연속이잖아.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래프 뾰족한 그래프 있는지 봐봐. 없어. 미분 다 돼. 예를 들어봐. 요점? 요거 요게 미분 계수야. 요점? 요게 미분 계수입니다. 2점? 이게 미분 계수야. 2점? 이게 미분 계수야. 뭐 당연히 직선은 그냥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미분 계수가 되겠지. 미분이 안 되는 거 없어.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미분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외워야 돼. 저거 외우는 거야. 일단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매끄러워야 된다.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 그래프에 모든 점이 연속이고 모든 점이 매끄러운 걸 증명해야 되나요? 뭐 바보 같은 소리지. 여기는 이미 1차 함수 1차 함수 직선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끊어지지 않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가 매끄럽게 이거 직선도 매끄러운 거잖아. 뾰족하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미분이 안 될 리가 없다는 거 알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제가 언급한 건 모든 x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x 중에 나는 웬만한 건 다 미분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어디? x가 누구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미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 예를 든 이 그래프 미분 될까 안 될까? 이 그래프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돼 안 돼? 안 되죠. 연속이 아닌데 어떻게 되겠어?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이 문제는 여기가 연속이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저기 그려져 있는 2차 함수가 요 직선이 끝나는 요 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연속되는 거 맞아? 그러면 미분 되는 거 맞아? 이거 미분 되는 거 맞습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연속까지는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죠. 그래서 미분이 되려면 당연히 이 오른쪽에 그려진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확실히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방금처럼 누가 보더라도 뾰족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직선에서 포물선으로 바뀌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요렇게 부드럽게 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여기가 어디까지가 직선이고 어디부터 포물선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는 순간을 원하고 있었던 거야. 맞습니까? 좋아요. 아, 일단 지금 그림 지울 건데, 그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돼야 된다? 연속이 돼야 된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매끄럽게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그럼 이 녀석의 풀이의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 돼야 된다고? 연속이 돼야 돼. 연속하면 여러분 할 말 있잖아. 뭐? 내가 부탁한 말 있잖아. 좌함우. 좌함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을 뜨지. 마이너스 1로 가는 함수의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는 함수의 우극한. 물어볼게. 지금 좌우극한 구분해서 풀어야 돼? 구분하지 않아도 돼? 지금 구분해야 되죠.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써야 되는 함수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써야 되는 함수가 다르니까 지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극한, 우극한이랑 뭐가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1을 정확하게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좀 대답 좀 다들 그냥 다 잘 알겠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좌함우라고. 내가 앞으로 연속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되냐 물어보면 좌함우라고 대답해야 돼. 모든 연속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니까. 그럼 이것부터 가자. 이때 써야 되는 x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위에 거야 아래 거야? fx 뭐 써야 돼? 위에 거.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어야 돼? 위, 아래? 아래. 아래에다 마이너스를 뭐 되니? 이거 맞아요? 네. 그 다음 마이너스를 우극하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극한 계산이 있으면 대입되고 하는 것만 기억나지?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적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적으면 뭐 나옵니까? 1 FLB. 마이너스 1번 뭐 나와? FLB. 좌극한, 함수가 우극한. 이 세 개가 같아야 돼. 이건 이미 같으니까. 요게 아마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첫 번째 정보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그래프가 졸라 매끄러워야 되는 거 맞아요? 부드러워야 돼. 그 부드러운 거 뭘 푼다 그랬지? 아까도 칠판에 한번 적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좌미는 게 좋아. 왼쪽에서 접근해도 오른쪽에서 접근해도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나올 때 그래프를 매끄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 매끄러운 말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그냥 바꿔서 번역해서 쓴 말 맞습니다. 실제로 저 매끄럽단 말이 원서에는 스무스라고 적혀 있어. 이 스무스라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매끄럽다고 표현하는 거겠지. 내가 만든 말 아니야. 매끄럽다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느냐. 필기하지 않아도 돼. 좀 이따 필기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좌극하기가 마이너스 limit x가 마이너스 1 무극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거 각각 극한 계산해가지고 갖다 놓고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분 계수를 개빠르게 구할 수 있는 도함수를 우리가 지금 배웠거든. 쪽이 있는 거 가지고 도함수를 구할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도함수는 2ax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묻자고 내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맞아 틀려? 저 각각의 함수에서 말할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 지금 이거 구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나 미리 구해놨단 말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돼. 그런데 그 마이너스 1 위에다 아래다가 좌미분계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럼 위에다가 아래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위에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같은 f'의 마이너스 1이지만 우미분계수는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여기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저기랑 마이너스 1은 얼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같아야 그래프가 매끄러워지는 거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두 번째 정보가 되는 거겠죠. 자, 이건 그냥 금방금방 풀어버리면 그만인 거. 선생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중요하고. 그래서 A가 먼저 2분의 1 나올 거고 A가 2분의 1이면 저 조건에 맞게 B도 2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찾는 게 뭐야? F4. F4 찾는 거지? 그럼 A가 B값 다 찾았으니까 F4는 위에다 넣어야 돼? 아래다 넣어야 돼? 아래다 여기다 4 넣어야 돼. 여기다 4 넣고 풀어야 된다고 F4 물어본 거. 그래서 정답이 16A 더하기 B야. 그 16A 더하기 B를 지금 여기서 찾아낸 A, B까지 이용해서 정답으로 바꿔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이 함수가 모든 순간에 미분이 되길 바란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지식. 첫 번째, 미분이 되기 위한 조건 알아야 돼. 설마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제발 좀 외워라. 제발 좀. 제발 좀. 연속이 돼야 되고 매끄러워야 돼. 연속은 뭐로 푸냐 물어보면 좌함으로. 매끄러운 건 뭐로 푸냐 물어보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비교해주면 된다. 그렇게 씩씩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전 지식이고.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보다 작게 그려질 이쪽 함수는 당연히 매끄러운 연속인 직선이야. 여기 당연히 매끄럽게 그려지는 포물선, 곡선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미분이 안 될 리가 없어. 항상 미분이 돼. 그런데 원하는 건 모든 x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걱정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단 말이야. 아까도 잠깐 들었다 치웠지만 이쪽은 어차피 직선인데 미분이 안 될 리가 없단 말이지. 아 여기 어차피 포물선인데 미분이 안 될 리가 있어? 무조건 돼. 다만 여기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지. 여기가 여기까지 미분이 돼야 모든 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마이너스 1인 순간에서만 미분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되더라. 그럼 마이너스 1인 순간에 미분이 되려면 뭘 확인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어주고 마이너스 1에서 매끄러워야 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는 건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가 매끄러운지 매끄럽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똑같은 f'-1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는데 그 f'-1을 왼쪽에서 막 이것도 하자. 어? 여기 거를 보는데 좌미분계수라는 건 x와 fx를 여기서 접근시켜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시켰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고 여기서 막 접근시켜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쟤는 지금 표준적으로 해서 기울기가 달랐던 거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매끄럽게 만들어 주고 싶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같게 처리해 주면 된다. 그럼 매끄러워진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이제부터는 미분계수를 구할 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리미트 가지고 계산 안 한다. 극한으로 계산 안 한다. 왜? 미분계수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지금 도함수라는 걸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좌미계는 좌측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우미계는 우측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분계수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도 문제 푸는 데 시간을 축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느껴지는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길 바라요. 잘 이해하길 바라고 정리들 하십시오. 정리들 하시고 정리 다한 사람들 76번 시작해봐. 276번 시작해보세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뭐야? 이거랑 이거 열린 방식으로 A 값 B 값 찾으면 끝나겠다. 그럼 A 값 B 값 찾으면 fx 다 찾은 거 맞니? 응? 네. 그 fx 다 찾은 거에다가 마지막 마이너스 1만 넣어서 정답 마무리 해주면 되시겠습니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278번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직 40분 정도 40분도 안 됐지. 42분인데요. 내가 49분에 끝내준다 그치? 아니 2분 3분 끝? 60분에 주셨어. 충분해 충분해 이거 한 아니 아니 아이 에헤이 일찍 끝내주 좀 일찍 끝내주면 클레임 프린트 다 해올 거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양 많은 거 분명히 선생님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 해올 거라 믿는다. 그럼 이거 278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숫자는 281번까지야. 이 문제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시계만 의존하면 당연히 문제 못 풀어. 당연히 국어 문제라 생각하고 한글만 한글에 적혀 있는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수학 문제가 그랬지. 수학이라 시계 당연히 중요한 게 맞겠지만 그 문제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도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힌트예요. 끝나기로 약속했으니까 같이 하자. 첫 번째 네모선은 2차 함수 fx에다가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fx 대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넣을 겁니다.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fx만 넣는 게 아니라 f'x도 필요하네. f'x도 미리 찾아놓지 뭐. 선생님, 암산 잘 하고 있는지 잘 좀 봐줘. 네. 여기에다가 이거 곱할 거니까 4ax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ax에 2bx니까 그 다음 상수항은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거기다가 fx에다가 마이너스 4배 처리를 하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10x 마이너스 13이 0이 되게 하랍니다. 그럼 식정이 다시 할게. 2차함 2차함 사라진 거 맞니? 솔직히 네. 실수한 거 없지 지금? 네 없어요. 그럼 여기 사라져. 그럼 1차 먼저 자 1차함 뭐 있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2b랑 마이너스 4b랑 10 있는 거지? 네.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b만 나 네. 그리고 10까지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상수항 불러봐. 뭐가 있어? 마이너스 b 마b에다가 마이너스 14 마사 c에다가 마 13 마 13까지
됐어? 네. 근데 이거 어쩌라는 거지? 문제 또 봐야 돼. 이번엔 음식을 넣어줘. 좀 나눠서 밑줄 가야 돼. 첫 번째 줄에 모든 X 밑줄. 세 번째 줄에 만족. 모든 X에 대해서 만족된다. 모든 X에 대해서 만족된다. 그럼 이거 멋진 대답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아. 이걸 뭐로 보러 봐야 된다는 얘기지?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그, 맞아. 풀이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봐? 세 글자. 항등식. 이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야. 문제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준수 말처럼 X에 뭘 집합하지?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다 뭘 넣든지 간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그럼 X에 원수적을 하든지 결국에 0 더하기 0밖에 안 될 테니까 그게 항등식의 기본 풀이었죠. 그럼 여기서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5, A 더하기 B가 5, 그 다음 여기서 여기서 B 더하기 4C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구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어?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네. 문제가 3인데? 문제의 정보가 하나 더 있어. 뭐라고 했어? F0은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4라고 말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럼 0 넣었을 때 누가? C는 C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해서 문자 3개짜리 연감을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네. 맞습니까? 네. 그럼 ABC 다 찾는 거 맞니? 네. ABC 다 찾았으면 FS랑 F'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질문 뭘 찾는 거였어? F2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E 한 번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몇 분이지? 딱 맞췄지? 네. 48분이야. 자, 한 번 더. 오늘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지?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리미리 좀 잘해가지고 수요일날 좀 완벽하게 다 해와. 네. 고생들 많았다. 감사합니다.